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3과목 심리검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단원별로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심리검사는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장에서는 뭘 측정하려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심리검사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 가설들을 측정하려는 척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척도와 이 표집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 처음 이제 가설과 측정과 척도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검사에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검사들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야지만 좋은 검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왜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심리검사에서 심리검사가 객관적인 검사가 있고 또 투사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객관적, 뭐 비객관적, 객관적, 주관적 이런 검사로 저희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임상심리사들이 사실은 이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객관적 검사는 사실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가설이나 표집이나 표준화나 또 타당화,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된 그런 검사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 검사들이 또 보여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개인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주관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두 가지를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검사들이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가 무엇이 있고 또 투사적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또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지능 검사인데요. 사실 지능 검사는 심리 검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벌써 있었던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능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심리 검사가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말 지능 검사는 오래된 검사인데요. 이 검사가 뭐 처음에 나온 아주 초반에 개발된 검사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역사를 거쳤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웩슬러 지능 검사를 좀 전반적으로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지능 검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검사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MPI 원판, MMPI 2 이렇게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MMPI 2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MPI 원판과 그다음에 2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임상 증세 또 치료적 개입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앞에서 우리가 본 거는 굉장히 대표적인 심리 검사들이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검사들인데요. 이 외에도 사실 심리 검사는 너무나 많고요. 그 심리 검사들을 이제 저희가 좀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경심리학 적인 검사들이 요즘에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요. 또 발달 평가라든지 뭐 진로에 관련된 검사들 이런 부분들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사실은 임상 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관찰과 평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심리검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실 심리검사가 역사도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검사들, 현재 나와 있는 검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그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론서에도 이제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 그렇지만 이론서에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강의에서는 그 이론서에서 된 거에 또 어느 정도 일부분만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것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적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제 강의에서는 되도록이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OT를 마치겠습니다.